자기야, 이거 사다 놓고 이거 방치하는 거야? 뭐 분갈이도 안 하고. 아, 이게 이거를 그 전에 그 거기서 내가 또 가져가서 사가지고 왔거든. 문제는 오랫동안 얘들이 그 황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뒤쪽만 이렇게 자란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지난번에 가져온 것도 그랬잖아. 약간 기형적으로 자랐네. 기형적으로 자랐지. 그래서 얘를 다듬어서 수영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되기는 해. 그래서 삽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꽃이 지면 해야지, 이 꽃이 지면 해야지 하는데 계속 꽃이 올라오네. 아, 너무 이쁘네. 그지? 그냥. 그러니까 예쁘니까 어떻게 못하겠는 거야. 근데 자기가 봐도 좀 상태가 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화분도 별로 안 이쁘잖아, 이게. 그래, 진행을 하는 게 낫겠네. 그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냥. 생각나? 그때 미시즈 폴라, 그때 우리가 저거 하면서 예. 그때 잘라가지고 했던 애들이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 신기하네. 불과 해봐 2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 2주인데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저기 있는 애 중에 하나야. 너무 많이 자라서 하나를,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요렇게. 이제 요걸 가지고, 어머, 그 쓰던 거라서 그래. 쓰던 거라. 요렇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할 거야. 그 전에 항상 이 칼로 할 거거든.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칼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매끈하게 잘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정교하게. 이 안에 물관이 있어. 물이 지나가는 자리, 그 자리에 상처가 들라겠지. 알콜솜. 알콜솜? 알콜솜 왜 필요해? 얘도 잘못하면 병 걸려. 이런 데 세균 묻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고. 흙은 그때 우리 항상 한참 쓰는 상토.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요 쬐끄만 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여기로 옮겨줄 거거든. 내가 했어. 처음부터 큰 거를 한 거야.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얘는 과습이 되면은 죽는 애거든. 그러니까 과습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그렇게 한 거야. 사실 얘를 총 그때 4개 만들었어.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과습으로 돌아가셨어. 그 아이고. 사이에. 그 정도로 사실은 얘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거지. 자, 얘 먼저 얘 분석부터 할게. 얘는 이름이 해피소우 싱크. 봐봐, 이 핑크 봐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여기에 특히나 이 색깔하고 너무 배합이 잘 되지. 얘가 너무 길었고 가짓수도 많이, 봐봐. 얘만 봐도 이렇게 가짓수가 많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나는 잘라줬으면 좋겠어. 일단 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자른 거를 지금 칼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기서 잘라줄 거야. 여기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충분히 개체가 될 만한 그게 돼 있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서, 여기 줄요 사이에서 뿌리가 나올 거야. 그런데 얘를 떼서 따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얘를 갖다 주로 살릴 거거든. 그러면 얘 떼고 얘도 여기 떼주는 게 좋아. 이렇게 떼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잎이 여러 개가 달려 있으면 살려놓기 너무 힘들거든. 자, 여기서도 보면 잎이 3장. 여기 안에 새로 나오는 거 봐서, 아, 얘는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얘도 처음엔 잎이 3장이었는데 하나가 더 나온 거거든. 잎을 가급적이면, 여기도 지금 3장이지, 3장 이상 안 만들어 주는 게 좋더라고.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홀수네. 그렇지, 홀수 요 정도로 지금 남겨도 되지만 굳이 얘까지 둘 필요는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내가 흔히 쓰는 상토를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꽁꽁 눌러줘. 그렇지 않으면 얘가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꽂아줍니다. 누구는 위에 살짝 얹으라는 얘기도 하거든. 근데 얘가 그럼 힘을 못 받아. 그렇게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이렇게 깊이. 그렇지. 한 2cm? 그 정도? 아주 작은 순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얹어놔도 상관은 없어. 얹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조금 깊이감을 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놓은 거고.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꽃 달려 있잖아. 꽃이 제일 위험해. 왜냐면 힘을 제일 많이 먹거든. 그래서 꽃은 완벽하게 따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미 성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떼고, 자, 여기도 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는 충분히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어찌 보면 정말 괜찮은 제라늄 하나 사가지고 한 몇십 개 만들어서 파는 것도
그래 농장들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판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내가 즐기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 거에 이제 다 쓰는 거지.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지. 우리 여기 파라솔 칠까? 어디를 잘라야 가장 좋을까요? 이만큼. 거기? 응, 거기를 잘라도 상관없어. 놓고. 얘는 이거 잘라도 돼. 거긴 잘라도 되지. 이만큼 잘라서. 거기 잘라도 돼. 이 밑에 거 없애는 게 낫지. 그렇지. 이렇게 없애도 되고, 자, 이제 흙을. 쭉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 오, 감각 있는데? 오, 맞아. 거기야. 사실 이 지금 3개 중에 이렇게만 봤을 때 가장 영양가 있는 애가 얘야. 얘는 지금 여기다 여기 잘라서 놨을 때 가장 살 확률이 높아.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살 확률이 높아. 여기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애가 여기 자라고 있어. 여기 이렇게 쭉 잘라도 이미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애야. 약간의 목질화돼 딱딱해진 게 느껴지지? 얘가 사실 확률적으로 제일 높아. 요 옆에 또 있지? 여기 옆에. 응, 거기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먼저 하나씩 따주는 거지. 얘가 지금 너무 많아. 자, 여기도 얘도 없애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없애주고, 얘도 없애주고. 아까 가지 치기 했다는데. 가지치기. 이제 가지치기 돼. 그래도 되게 풍성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잘라냈는데도? 공작 꼬리처럼 예쁘지? 좀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분갈이 하는 걸로 하고 세우는 것만 할게. 자, 이렇게 긴 애를 사다 놓은 걸 이렇게 휘어서, 자,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예뻐졌어. 훨씬 이쁘네. 자,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애들도 이제 하나, 둘씩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요것만 하고, 쟤들은 나중에 할까요? 내일은 문을 안 주나? 물줄 거야. 이제 다 요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줄 거야. 물 주는 것까지 해야지. 자, 거기까지 했어. 이 상태로 했잖아. 저번에는 하루 있다가 줬잖아. 하루 있다 줬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덥지 않을 때였잖아.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우니까. 온도 차이에 따라서. 지금은 애들 시들어서 안 돼. 자, 주는 방법도. 근데 막 주면 안 돼. 얘가 넘어지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살살. 오, 물도 딱 맞았어. 어쩌다 화초야? 어쩌다 화초. 여기처럼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인 곳에 놔야 돼. 요런 사이사이에다 올려놓으면 돼, 이제. 얘들, 그냥 떨어진 애들 꽂아놓은 거야. 거기도 그냥 올려놓고. 그두 개를 본래 있던 자리로 한번 가볼게, 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볼게요. 여기입니다. 얘는 여기 그늘에서 또 자라고 있어. 여기 안에서. 잘 자라고 있지. 바람도 잘 통하고. 오늘 끝? 좀 많이 시켰어. 내가 도착하면. 아, 그거 그래서 그게 다 담겨야 될게 필요해서 그런 거지. 여기 얘처럼 있지. 얘처럼 여기다 좀 만들어. 여기 이거처럼 여기다가.